두 번째 신약 교회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약 교회사와 배교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신약 교회사에서 전번 시간에 잘못 쓰여진 거짓 신약 교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짓 신약 교회사와 배교한 성경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폴리캅,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폴리캅,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은 기원 후 AD 100년에서 200년 시대에 신약 성경을 사용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사용해서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AD 200년 전에 지역 교회의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 그대로 전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저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래 불의 용광로 속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야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이런 신을 경배하라고 하라고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퍼져나가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니까 살아서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칙령을 내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129개국에 전부 다 칙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미 구약 성경이 부분적으로 다 이 세계에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 27권도 AD 200년 전에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썼죠. 그렇죠?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써서 최초 원본이라는 것은 없어요. 최초 원본은 다 닳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질긴 인도 종이로 그것을 복사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쓰다 보면 5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최근 나온 밥 존스 대학 관련 인물들이 내놓은 그런 우화에 따르면 신약 성경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것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수하게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라는 것은 세상의 예표죠. 그래서 이집트는 어떻게 되냐? 세상의 예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거기서 빼내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성도 야곱을 갖다가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서 빼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뼈까지 심지어 뼈까지도 보면은 출애굽 13장에 이집트에서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하나님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 엉터리 같은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그죠?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이집트에 두고 계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벌써 성경적으로. AD 100년에서 325년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완전히 축자적인 원본로부터 나온 영감받은 원본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27권의 각 책의 원본이라는 것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모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갖고 있던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비블리온이라는 뜻은 헬라어죠. 헬라어인데 파피루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비블리온이라는 뜻은 파필루스로 된 책 경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바이블이 나온 거예요. 비블리온에서 바이블이 이제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죠. 이 책은 코이네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코이네 헬라어. 그러니까 로마가 사용하는 라틴어나 알렉산드리아 헬라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상용하고 쓰는 코인의 헬라어를 쓴 거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코인의 헬라어를 쓰시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제국을 만드셔갖고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으로 하여금 기원전 300년서부터 이렇게 전 세계를 집권하게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집권하기 전에 300년 전에 헬라 제국을 형성시켜서 이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가 전 지역으로 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나온 거죠.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상인들이 쓰던 이제 그리스어를 갖다가 우리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랬어. 이 코인의 헬라어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소아시아 또 그리스 이런 데까지 로마 이런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로마가 아닌 소아시아에서 시리아어로 번역됐고 팔레스타인 펠라에서 안티옥에서 시리아에서 이탈리아 북 이탈리아 그러니까 북부 이태리 성경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골교회 성경이라는 게 나와 있죠. 프랑스의 영국의 켈트교회 성경 발칸 바다와 독일에서 AD 400년에 이렇게 번역돼 갖고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400년 이래로 현재까지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바이블 빌리버들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것이 이런 히스토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로 쓴 그런 하나님의 이제 그 필사본들이죠. 필사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을 보면 헬라어 표준 원문. 그 영어로 하면 received text, 전수받은 텍스트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라틴어로 하면 텍수스 리셉투스 이런 이제 용어들을 우리가 책을 교회사를 읽어 보면은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의 헬라어는 기원전 300년서부터 해가고 기원 후 500년, 800년 동안이나 이 성경을 이제 성경의 내용이 이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던 것이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코인의 헬라어로 전부 다 필사본을 해갖고 지금 필사본 남아 있는 5,366개 중에서 어떻게 돼? 이 80-90%가 전부 다 이 코인의 헬라어 표준 원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수 필사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수 필사본. 그러니까 소수 필사본이 아니에요.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리지는 다수 필사본에서 나온 거예요. 다수 필사본.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원문, 전통 원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을 좀 더 실제적인 문제들로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서 이제 이 지역교회를 보았을 당시에는 가 언제 사도행전 28장이죠. 28장 가장 뛰어난 설교자의 복음 전파였었던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 이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를 평가할 때는 항상 성경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기억되냐면 바울이 있었던 곳, 감옥에 있었던 곳이 로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였죠. 그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놓은 것이 로마였어요. 그죠? 야고보를 순교시킨 목베인 것도 로마였어요. 그죠?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낸 것도 로마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고 뭐 우소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생한 성경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사는 우선 지역교회의 그 성격과 사역과 오류 없는 생성 기원을 살펴보는 것이나 더불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로부터 교회사가 시작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사는 로마라는 나라는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로마와 이 캐톨릭이라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존재는 성경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존재지 절대 성경을 보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국가교회는 음녀예요. 창녀. 온 반죽을 부풀게 한 누룩인 거짓말 교리를 퍼뜨린 장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교회사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었고 그것이 어떻게 되면 소아시아로 갔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갔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절정은 AD 46년에서 180년 사이였다고 그래요. 이 시기에 이제 신약교회들이 생겨나는 시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인정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도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라. 로마는 이런 거예요. 헤롯 왕이라는 유다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로마에서 지명한 유다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헤롯은 기원전 4세기 4년 전에 죽었어요. 마지막 기원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거 헤롯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똑같이 헤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헤롯이 야 기원전에 죽었는데 왜 여기서 신약성경에서 나오냐? 이거는 그 아들이 집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죠. 그죠? 이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은 황제 로마 황제. 로마의 어떻게 4대 황제, 5대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예. 클라우디오 네로가 나타나기 전에 클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몰아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로마를 칭찬해도 로마는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약교회 이동 경로를 볼 때 바울 시대로부터 루터와 칼빈, 그러니까 1500년 동안 한 번도 성경적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바로 로마였다. 그 로마가 할 일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일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견뎌내는 고참 군인으로서 신약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이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느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는 너는 이제 사도로서 고통을 받아라 이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이 그것을 알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자. 이 바울의 고난을 따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사가들은 이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전번 주에 얘기한 바울의 강박관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는 고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신학적인 개념. 예? 바울의 신학적인 개념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사를 썼으니 그 교회사가 올바랬겠어요? 그들은 바울처럼 거래서 설교하지도 않아요. 재판에 연루되지도 않아요. 왕 앞에 죄를 지적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아니하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시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절대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죠? 성경 보면 부정적인 게 60%, 긍정적인 게 40%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싹 빼고 긍정적인 거 40%만 설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황. 사제들, 그다음에 제도교회 목사들, 일반교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정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 뭐,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지금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몰라요. 매일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요. 아, 이제 잘 될 거야. 미국이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 잘 될 거야.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다 지금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가 너무 크니까. 예? 총리라고 세워놨더니 돈 먹고 말이죠. 아주 개판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마스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마스도
유대인을 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하마스도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 숨겨두지 아니하고 보여주었다. 이게 퍼블릭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 죄 문제, 지옥 문제를 다 얘기해 줘라 이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다. 이거 뭐 집집마다 다니면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아. 예? 이 비지테이션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 악용해 먹는 것이지. 이것을 안 이걸 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광신자. 예?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취급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교회 사가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 스테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광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사가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양처럼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사자처럼 설교했어요. 그러면 파리처럼 죽었어요. 그냥 죽으려면 죽었어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런 후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어요. 사형. 그랬더니 그때는 사자가 나와서 물어 죽였죠. 사자가 그래서 나와라. 나와. 빨리 와.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팍스의 순교사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팍스의 순교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순교라는 것은 증인이야. 증인. 그죠? 예. 그 이제 보면은 마르테르라고 하고 증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그나티우스도 그 순교자의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그럼 뭐 교회사에서 뭐 유명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한테는 그 양반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양반은 성인이에요. 성인. 순교당했으니까. 박수의 순교자 책은 로마 카톨릭에서 금서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캐톨릭에서는 금서 목록이에요. 절대 읽으면 안 된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책이 교회사의 교과서로 쓰일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로마 카톨릭은 평화의 단합을 위해서 숨겨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은 거짓말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던 거야 뭐 그건 덮어둬 그냥 옛날 거 면죄부 잘못했던 거 그냥 덮어둬 예? 일시적으로 잘못했던 거야 이렇게 회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박스의 순교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도 아니에요. 대개 박스의 순교사에 나왔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성경적 확신을 갖고 굳건히 서서 침례를, 예? 침례를 받던 바이블 빌리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바이블 빌리버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바이블 빌리버였던 것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와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로마 카톨릭과 로마의 정치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은 이 카톨릭이 탄생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뭐예요? 황제가 있죠, 황제. 그러면 여기에 저 카톨릭 교회는 뭡니까?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 그렇죠? 로마 제국에는 황제 밑에 원로원을 뒀어요. 원로원. 그러면 카톨릭 교회는 교황 밑에 누구 뒀어요? 추기경단, 추기경단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은 원로 밑에 총독을 뒀죠. 총독. 카톨릭 교회는 대주교를 뒀습니다. 대주교. 그러면 총독 밑에 로마 제국은 지방 총독을 뒀어요. 카톨릭 교회는 감독을 뒀습니다. 감독. 지역마다 감독을 뒀죠. 그 다음에 지방 총독 밑에 시민 공동체라는 시비타스를 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러면 카톨릭 교회는 사제들을 두은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예. 시스템이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 인본주의에서 나온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안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면 안 받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전혀 받지 않는다. 세상과 타협하면은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지도에 순응 안 하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근데 그렇게 표시 안 하죠. 예.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정말 희희낙낙하고 평화롭게 산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세상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아주 희희낙낙하게 난 아무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창피한 걸로 알아 이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카톨릭과 똑같이 평화를 외치고 단합을 외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으로.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공일로 돼 있잖아요. 공일. 예? 인종통합 뭐 어쩌고 노벨상까지 받고 말이죠. 예? 음란한 행위는 뒤로 그냥 아주 딱 깔아놓고 하는 사람.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신약교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는 비두니아에서 젊은 프리니 AD 112년, 기원 후 112년인데 그가 총독으로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는 잡혀가면은 너 그리스도이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그렇다. 세 번을 반복해서 신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 반복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사형. 그래서 사형을 시킨 그런 아주 악한 로마 황제의 한 종류였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똑같아요. 네로. 로마 황제, 5대 로마 황제의 네로에 의해서 AD 68년에 참수형을 당했죠. 안티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이건 이제 이 사람 자주 나오는데 이그나티우스도 AD 107년에 트리안 황제에 의해서 사자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참수형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참수형과 이그나티우스의 참수형은 틀린 거예요. 그때는 예수만 믿으면 죽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한 일은 틀리다는 거예요. 샤프는 그 유명한 교회사가, 제일 유명한 교회사가죠. 교회사가 책을 물론 8권이나 쓴 책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 서신 중 이 사람이 그 1901년에 미국의 ASV를 갖다가 편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사가를 썼어요. 그러니 그 교회사가 어떻겠어요? 그 완전 친 카톨릭 그런 예수단이죠. 샤프는 이그나티우스 서신 중에 헬라어로 기록된 7개의 서신은 받아들였어요. 예?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이런 서신을 많이 썼죠. 그 헬라어로 쓴 것은 받아들였는데 시리아어로 기록된 3개의 서신은 가짜라고 거부했어요. 필립 샤프가 거부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 안티옥에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 안티옥에서 살았는데 그 시리아 말로 쓰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시리아 샤본에는 그 시리아 사본을 시리아어로 됐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리아 사본에는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카톨릭 전번 주에 컬처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카톨릭. 예, 이게 C자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예, 커뮤니스트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캐톨릭 이 캐톨릭이라는 건 그리스 히랍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에서 나온 말이 캐톨릭이에요. 이 캐톨릭 그리스 철학 용어는 로마 교회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한 거는 AD 325년 콘스탄틴이 니케아 공회를 AD 325년에 일으키면서 캐톨릭이라는 용어를 갖다 정식으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그 이전부터 유행되고 있었죠. 그 캐톨릭이 이 캐톨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캣,
캣트, 고양이에게 완전히 들여진 이런 뜻이죠. 캣토홀릭. 예? 캣트, 캣트가 뭡니까? 고양이. 고양이과에 뭐가 들어가 있죠? 표범, 예? 적그리스도, 사자. 이게 다 고양이과예요. 분류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완전 들여진 적그리스도 홀리, 예?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캐트는 헬라어 어원을 추적해서 고대 인도어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헬라어도 거기서 나와갖고 좀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까지 올 거리를 올라가면 그 뜻은 뭐냐? 놀랍게도 마더, 어머니. 어머니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거룩한 어머니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신구약 성경에 어디 그런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없습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뜻은 어머니에게 완전히 드려진 교회, 마리아에게 완전히 드려진 교회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드려진 교회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폴리캅. 폴리캅은 유명한 분이죠. AD 69년에서 155년에 산 분인데 안토니오 피오를이라는 로마 황제가 치리했을 때 86세로 순교 화형당했습니다. 폴리캅 역시 이그나티스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거룩한 어머니의 고향에서 재판받았고 카톨릭의 모두, 우리 모두의 어머니 되신 분께 대한 믿음에 대한 표현은 성경의 정문으로 유병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캅도 그렇고 이그나티우스도 그렇고 이 캐톨릭이라는 용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당시는 그냥 순교당했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 이 양반의 캐톨릭에 대한 그런 뿌리를 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순교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신약교회에서 아주 경건하고 진짜 신약교회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아이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야 어머니?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밖에 안 나와요. 예?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헛소리. 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은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거 보면은 그 24절을 보면. 이것은 비우니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비우니. 예? 이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지금 전쟁 난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죠.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죠. 우리를 구원시켜 줬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오신 분에 새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처가 어디냐? 저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낳은 어머니. 그러니까 그것이 저 새 예루살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갖고 뭐 어머 마리아가 우리의 어머니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그 다음에 캐톨릭 교리서를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다. 맞죠? 캐톨릭 교회는 당신의 어머니이다. 두 번째, 믿음이 당신의 어머니이기에 오직 캐톨릭 신앙만이 어머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아기를 낳으므로 중생도 우리 모두의 어머니,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앙을 가질 때만 일어나게 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룩한 어머니 교회만이 죄인에게 새로운 출생을 줄 수 있다. 아니 카톨릭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제도계 다니는 사람 만나보면요 90%가 아 카톨릭 교회 그거 구교고요. 뭐 왜 그걸 욕합니까? 우리의 선배 교회인데.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 한심하죠 정말. 예?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에요. 캐톨릭 교리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캐톨릭 교리서 위에는 뭐라고 붙어있냐면은 나이힐 업스타트. 나이힐이라는 것은 이건 라틴어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
업스타트는 굳게 지키라는 뜻이고, 그러면 무슨 뜻이냐? 반박이 불가한 절대 진리. 반박이 불가한 절대 진리라는 딱지가 딱 가톨릭 교리서 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그 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회 도서 이제 검열관들이 아 이걸 보면은 아 신앙이나 윤리에 대해서 아무 위반된 게 없다. 그게 확인될 때 이 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죠? 이 딱지가 딱 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AD 100년에서 200년에서 순교자들의 사체, 죽은 몸이죠. 종교적 숭악물로 숭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체를 갖다가 뭐 교회 성당에 갖다 놓고 뭐 다 그러잖아요. 교회 성당들. 유럽 여행 가보면 다 하잖아요. 가보면 성당의 맨 밑에 시체뿐이야. 예? 그것도 거짓말로. 순교가 참된 성도인가? 순교가 우리가 그걸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아, 순교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앞에 순교한 자는 성자 붙여줘. 예? 순교한 자가 다 그러면은 올바른 사람들인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위대함이 위험한 이단들은 그들의 씨앗을 뿌릴 옥토를 만나는 셈인 것입니다. 이게 잘못 가는 거예요. 아, 순교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와, 우리 순교자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순교한.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신학사상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은 거짓 교리가 아니다. 이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누룩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유주의, 1900년에 시작한 자유주의 운동이죠. 이 은사주의 운동. 그다음에 1970년에 생기는 신복음주의, 신사도 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있는 자들보다 지금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파워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은사주의자들, 목사들 얘기하는 거나 뭐 자기가 신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옛날에 보수적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순교한 사람이 얘기하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콘스탄티니 칙령으로 AD 313년에 기독교의 관용을 베풀기 전에 성경을 거부하는 과정이 통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교의 길은 니케아 공회 이전에 교부들에 의해서 이런 이레니우스, 뭐 앞으로 오리겐, 뭐 이런 사람들에서 착 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그나우티스 서진을 위조해서 스스로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모임에서 바이블 빌리브 그룹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몬타니스트, 노바티언, 그죠? 도나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도 사실 카톨릭을 지지하고 뭐 카톨릭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냥 캐톨릭 이런 얘기를 했고 폴리카베라는 사람은 거기다 교회 이렇게까지 붙여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순교당했죠. 그죠? 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치리하는 사람, 이 악한 사람인데 이때 이제 몬타니스트가 이제 그룹돼서 전천년주의로 해갖고 이제 분리돼서 나온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겐이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라 후천년주의자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바이블 빌리버들을. 유명한 첫 번째 교회사 유세비우스가 나오죠. 로마 제국의 그 신학자죠. 첫 번째 신학 그런 교회사가입니다. 이 니케 공회 때 이 콘스탄틴에 완전히 종교적 오른팔을 했던 사람이 이 유세비우스예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가예요. 이 아첨가예요. 모사꾼, 모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러컨 목사는 모사꾼이라고 그래요. 모사꾼. 이 사람도 후천년주의였죠. 그래서 뭐 몬타니스트한테 바이블 빌리버한테 호의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그 뒤에 나온 그런 그 시대 때 AD 238년 때까지 막시무스까지 나온 교황들은 전부 다 사탄의 의자에 앉아서 전부 다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죽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때 그 유명한 오리겐이 핍박을 받습니다. 오리겐. 예, 오리겐이가 235년에서 238.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리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오리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오리겐이는 지금 어떻게 되냐? 이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집트. 이 함족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철학자 클레멘트의 제자.
이 유명한 사람이죠. 오리겐. 70인역 쓴 오리겐.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도교에서는. 이 오리겐이 얼룩 피신해요? 이게 카이사라로 피신하게 돼요. 죽을까 봐. 예? 막 사람 죽이니까. 카이사라로 피신하게 돼서 거기서 쓴 책이 뭐냐면 순교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오리겐은 사실 순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순교의 권면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리겐은 순교를 열망했으나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돼서 병을 앓고 나와서 그 병 때문에 나와서 그 투병 생활하다 죽게 돼요. 뭐 순교나 마찬가지죠. 뭐. 예.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의 업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지금 오리겐은 캐톨릭서도 아주 추앙받고 제도교회, 특히 캐톨릭 그 장로교에서 추앙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리겐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카이사라로 피신해서 그 카이사라에서 헬라어 신약 코인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갖다가 카이사라 계열로 바꿔버리는 변개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35년에서 238년 사이에 시리아 사본이라는 카이사라 그 변개 성경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으면서 신약 변개본 라틴 사본, 알렉산드리아에서 변개시킨 라틴 사본을 AD 234년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겐이 신약 사본, 신약 성경을 두 번 발견했는데 하나는 라틴, 하나는 시리아어로 두 번 발표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때 234년 전에 뭐냐면 70인역을 썼다는 거예요. 70인역. 이건 구약의 구약.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을 갖다가 그리스어로 된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이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여기에 외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에서 발췌한 것을 갖다가 구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구약 그 70인역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 글로 들어가 있거든요. 변개돼서. 그러면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신약 성경이 나온 후죠.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기원전 200년, 230년, 40년에 70인역이 생겼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기원전 230 신약 성경이 나온 200년 전에 어떻게 신약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70인역이라는 건 왜 70인역이라고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만들기 위해서 유태인 12지파에 6명씩 불러다가 72명이죠? 그래갖고 알렉산더의 그 함족 아프나라에 갔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번역을 시켰다 이러는 거예요. 72명을 불렀는데 2명은 못 오고 70명만 왔다고 해서 70인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저자는 오리겐인 것입니다. 오리겐. 이걸 우리가 확실히 이게 바이블 빌리버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후에 콘스탄틴의 명령을 받고 유세비우스 팜필로스 많이 들어봤죠? 유세비우스 아까 얘기하는 저 콘스탄틴의 그런 종교 자문관 있는 유세비우스 정치가 종교 정치가 유세비우스와 신학자 팜필로스가 복사의 50부를 만들어서 콘스탄틴에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한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리겐의 작품을 싹 복사해서 50부를 갖다 바친 거예요. 콘스탄틴의 명을 받고 그래갖고 이게 나온 거지만 1471년에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바티칸 사본, 1844년 성캐더린 수도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의 사본, 이 두 가지가 50권 중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그래서 외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오리겐 외경을 집어넣었으니까 외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지금 사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 사실 오리겐이 저자예요. 오리겐 이 사람들은 카피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그 사람
종교 완화 정책을 쳐갖고 말이지 기독교도 다 믿게 하고 종교에 자유를 준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은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예요. 예? 이 사람이 한 일이 지금 이걸 퍼뜨린 사람은 누구예요? 콘스탄틴이에요. 이게 유세비우스 팜필수가 아니에요. 명을 받고 이 사람들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레미야 36장 27절 보면 왕이 두루마기와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불사른 후 요아킴, 유다왕 17대 왕 요아킴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왕이 아니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그 쓴 걸 갖다가 불태웠대. 아니죠. 그거 보면은 23절 바로 앞에 보면 예후디가 불살린 거야. 예후디. 그죠? 예후디가 불살랐지만은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이 묵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왕이 잘못한 거다 이런 거예요. 콘스탄틴 저도 이제 유럽 갔을 때 이태리 갔을 때 봤는데 그 이제 통합하면서 이태리를 통합하면서 승승장구 해 갖고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앞에 성 앞에 이제 딱 그 콘스탄틴 동상이 있습니다. 한 속에는 성경, 한 속에는 십자가. 예?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예? 세상 사람은 그 정도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하나만 있는 줄 아세요? 네 종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동안 로마 제국의 동쪽 끝부분에 살던 바이블 빌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그룹이 생긴 게 이제 유카이트라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룹이죠. 바이블 빌리버가 생긴 거죠. 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침례 주는 거가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불리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골칫덩어리예요, 이게. 예? 로마 황제가 골칫덩어리고 이 골칫덩어리인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유카이트는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퓨리탄. 우리가 청교도 하면은 보통 16세기, 17세기에 미국을 세운 청교도. 예? 그런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퓨리탄이 생긴 원에는 이 로마 교회 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바이블 빌리버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스스로 깨끗이 지키려는 신앙 운동에서 시작한 게 퓨리탄이에요. 그 퓨리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다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퓨리탄들을 포플리칸이라고 불렀고 이주한 사람이 지방에 따라서 뭐 불가리안, 아르메니안 이런 식으로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름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 서신을 믿고 은혜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폴, 바울의 영어로 하면 폴이죠. 폴리시안 이렇게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막시무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AD 238년에 이제 끝낸 막시무스 황제는 이 트리안 황제가 이 막시무스 황제 이 트리안 황제가 있죠. 더 악한 사람이 249년에 트리안 황제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유명한 사람이 죽습니다. 시프리안 AD 200년에서 258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시프리안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교회사가에 있어서 그 열정은 불과 오리겐을 제외하고는 신약 교회를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시킨 두 번째 사람이 이 시프리안이에요. 시프리안.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죠. 순교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교회사가들은. 이 사람은 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오리겐도 아프리카 사람. 예? 교회사가를 우지자지했던 오리겐. 성경을 우지자지했던 오리겐.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튀니지. 그죠? 튀니지. 튀니지 카르타고. 카르타고 출신이에요. 카르타고 감독을 했었어요. 오리겐과 동시대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지, 어떻게 베드로 위에 세워졌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갔었다. 베드로는 로마 간 적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탄의 의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의자였다. 예? 그러니까 이 밤모섬에 갇힌 그런 그 사도 요한을 죽이고 한 게 로마잖아요. 로마. 그죠? 로마 카톨릭.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카톨릭이 이런 일을 해? 나중에? 이런 걸 놀라는 거죠. 로마면 놀랄 일이 없죠. 로마가 어떤 데인데 이 사람은 이
순교당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했죠. 시프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뭐 오리겐도 그랬어요. 성경적 진리를 완전 왜곡시킨 오리겐과 시프리아는 경건한 배교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완전 배교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 성경에 뭐라냐면은 호세아서 7장 8절에 하면 뒤집지 않은 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과자. 한쪽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에 대해 열성으로 그냥 가득 찼어요. 그렇지만 뒤보면 완전히 탄 과자. 예? 뒤집지 않은 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사가는 1800년 동안 지금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완전히 왜곡되게 평가해서 진짜 대단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순교라는 이름을 달고 꼬리에 꼬리를 밀고 이 사람은 그냥 사탄적 일을 했어도 그냥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네덜란드 속담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속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순교자를 갖고 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마귀가 순교자를 갖고 있대요. 예. 이 지금 미국에 보면은 예? 미국에 보면은 그런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예?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뭐 흑인 해방 운동, 뭐 평화 운동, 뭐 이런 것만 했던 사람, 예? 사람들 폭력해갖고 그냥 해갖고 그냥 데모나 일으키고 총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 순교. 예? 마틴 루터 킹데이도 있어. 공휴일이야. 예?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추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성경적으로 봐서는 반구원과자죠. 존 F. 케네디. 순교했어요? 예? 존 F. 케네디 뒷얘기 얼마나 더러운 얘기 많은 거 나오는 거 알죠? 오죽하면 와이프가 고소를 했을까? 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예? 순교는 안 했어도 아 죄 갖고 지금 조사 받다가 그냥 자기가 자살해. 예? 노무현이, 노회찬.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그 사람 좋게 봐요. 다 마귀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순교자를 갖고 있다. 이 정확한 네덜란드 속담인 것입니다. 이 그 뒤로 이 트라이안 황제 뒤로 좀 한 50년 이렇게 동안 좀 평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 안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핍박 안 하면 뭐 더 잘 될 건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부를 잡고 세상이 평화롭게 되니까 이때 이제 분리된 나간 사람들이 노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AD 281년 노바티안. 이 사람들은 이제 노바티안은 믿고 거듭난 어둠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 순수성을 유지해서 지역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징계를 줘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분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거 카타리. 카타리라는 이름을 명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160년경에 몬타니스트라는 게 생겼고 분리그룹 바이블 빌리버 AD 230년경에 유카이트 폴리시아는 바오를 따르는 그룹이 생겼고 AD 281년에 노바티안이 생긴 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3년에 도나티스트라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거 디오클레시안이라는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전에 바로 악한 사람이 났는데 야 성경 다 갖고 와갖고 성경 다 불태워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자기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성경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관리들한테 이거 태우라고. 야, 그래서 도나티스트가 야, 나는 죽어도 그렇게 그런 짓을 못 해.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 AD 303년에 성경을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도나티스트라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41세로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부터 337년까지 집권하게 돼갖고 이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는 성경적 권위는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고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는 것도 다 없어지고 또 하나로 뭉쳐 교회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의 통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난 목적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13년부터 이 교회사는 반교회사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대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교회는 금은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가 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 수백만 불짜리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분을 채찍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못 받고 장사 지낸 자들과 함께 진영에서 히닥거리고 같이 놀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퍼가모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가모 시대는 AD 325년에서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AD 500년까지 퍼가모 시대, 세상과 교회가 결혼한 다는 뜻인 것입니다. 퍼가마라는 뜻은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됐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디냐면 마태복음 19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마태복음 19장 7절.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령하셨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혼 증서라는 말이 성경에 일곱 번 나오게 됩니다. 일곱 번. 이 이혼 증서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얘기하면은 비블리온 아파스테이션, 비블리온 아파스테이션, 배교한 문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배교한 문서, 배교한 성경, 배교한 성경. 이 콘스탄틴에게 헌납된 이 배교한 성경 50권, 이것이 오리겐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죠. 그래서 팜필레스 유세비우스가 이 오리겐 성경을 복사, 50부 복사했죠. 그래서 팜필레스는 순교했죠. 그래서 누구도 감히 이 성경을 갖다가 나쁘다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성경, 선하고 헌신된 사람이 만들어낸 번역본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블 빌리버들이 보기에는 배교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교한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결혼한 영적 간음인 퍼가모 시대. 퍼가모 시대는 주님과 교회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가 이혼했다.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이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의 말씀, 예, 성경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권위는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교사이자 우리의 그런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유태인에게 맡겨졌어요. 유태인.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렇다면 유태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유태인의 좋은 점이 많아요. 그죠?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이 성경은 한 유태인에게 맡겨져서 유태인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프리카 출신들이 말이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예?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임스, 킹 제임스. 제임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임스는 첫째, 야고보. 야고보. 이 야고보의 영어식 표현이 제임스예요. 야고보를 영어로 하면 제임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임스는 제이콥, 야콥. 야콥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뜻이 뭔가 보면 유대인의 이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왕은. 그죠? 이 제임스 왕은 유대인이 왕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영국인이에요. 영국인. 그죠? 하나님께서 왜 제임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셨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경륜. 그때는 히브리어가 전부 다 다이아스포라 돼가고 히브리어가 맥을 못 추던 때예요. 히브리어에 찾기 어려운 때예요. 시대의 경륜 때에서 영어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어권에 하나님께서는 킹 제임스
제임스 왕을 시켜서 이것을 번역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왕을 영국의 제임스 왕을 도구로 쓴 거죠. 그러니까 헬라의 표준 원문의 다양성을 갖다 야 집당에서서 하나의 영어 번역본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전 세계를 전부 다 복음화 시켜라. 이런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611년에 결국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해서 전부 다 킹 제임스 성경이 가지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필라델피아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느 성경이 추종 불허하는 그런 열매를 얻었던 것이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킹잼 성경은 현재 7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700개 언어로.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태인의 왕을 찾아오죠. 그죠? 왕에게 경배 드리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 왕을 만나려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배교한 성도들은 이혼 증서를 갖고 교회사를 논하고 그 교회사는 거짓말 투성이 교회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도 모르고 배교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경배드리러 간다. 아무 소용없다. 예? 아무 소용없다. 지금 한국 교회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예? 한국 교회 열매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한국 교회를 수를 차지하고 목사들의 수를 차지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것은 한국 교회가 다 1등이다. 그것이 열매다. 왜냐하면 배교한 성경을 갖고 전부 다 사역을 한다 이거예요. 시편 12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8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흙독 안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면 안 돼요. 순수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시리이다. 여기까지는 다 알죠 우리가. 그 다음 구절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 거짓 교회사가들, 마틴 루터 킹 목사, 빌리 그레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 도다. 이 세상은 악인들로 들끓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